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15년부터 네. 네, 스시코즈에서 일했던 우예인 셰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일본 좀 다녀왔더니 좀 한국말 정말 잘 못해. 이거 뭐야? 스시코즈에서 네. 2015년부터 막내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온. 아직 마지막 단계는 좀 못 뭐 빠르지. 빠르죠. 네, 아직도 네, 배우고 있지만 마지막은 아직. 거기서 한 6년째 같이.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아, 그렇죠. 부담스럽네. 부담스럽네. 아, 지난 1년 동안 일본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엔 셰프, 1년 동안 일본에서 해왔던 수많은 일이나 뭐 말하고 싶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거라서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왜 어색해? 자, 셰프님 1년 동안 그 일본 어디서 일하셨다고 하셨나요? 도쿄 긴자에 있는 네. 긴자 신화라고 하는 네. 레스토랑에서 1년간 있었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좀 그 가게가 좀 유명한가요? 좀 제가 저는 잘 아는데 네. 네. 한국에서는 일반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네, 많이 유명한 모르시는 것 같고 네. 그죠. 그 가게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화라상이 이제 16년도에 16년도? 네, 16년도에 네. 오픈해서 인자에 네, 지금은 미슐랭 투스타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원스타 네. 네. 완전 지금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있는 인기도 많고 그죠, 라이징 스타 카베라고 해서 한번 1등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뭐 저도 그 일본 다니면서 그런 그 콘텐츠 많이 찍었었어요. 아마 코지 TV에도 아마 긴자 신화라 영상도 아마 3번 정도 있지 않았을까? 네. 두세 번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뭐 연식하고 같이 갔던 것도 있고 막 그거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세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뭡니까? 처음엔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네. 갔었는데 가서는 이제 다들 간사이 출신들이지. 그렇죠. 약간 사투리가 있어. 맞아, 시가현이라고 네. 해서 일본의 그 비와 호스라고 해서 일본에서 제일 큰 호스가 있어요. 네. 그쪽에 주신 셰프이시더라고요. 원래는 그쪽에서 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도쿄에 진출을 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성공적으로 네. 예, 운영하고 계시는 셰프님이십니다. 네,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동안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냥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일만 하는 거니까.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일을 잘 하시냐고. 눈치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눈치로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인 셰프도 원래 좀 일본에 유학으로 가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네. 저도 일단은 초밥을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막 좀 시작하긴 했었지만 오마카세도 스시소라 강화문에서 좀 했었지만 아 조금 초밥을 완전히 중심을 대며 요리적에 이제 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20대 마지막에 다녀오면 참 좋을 텐데 그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고 예인 셰프도 그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밥 요리사로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초밥 집에서 해야 되냐? 일본에서? 아니면 그런 가이세키라고 해서 약간 코스 요리 막 초밥 아닌 거? 그런 전통 코스 요리 같은 그 스타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고민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1년간 가서 일본에서 또 스시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네. 요리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가서도 그렇습니다. 고민 많았죠. 사실은 그때 저희가 제가 제일 일본에서 좋아하는 스기타상 네. 거기도 저희가 같이 식사하러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일본 유학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사실은 스기타상께서도 아 그러면 저희 가게 오면 되잖아 이 말 한번 해줘. 그런 선택권이 네. 말도 안 되는 선택권이 거죠. 그래서 그때 작년에 거의 뭐 3월 4월 5월달에 2019년 그때 예인 셰프가 좀 고민했었잖아요. 진화란상께서도 제가 조금 아는 분이 소개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스기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예인 입장에서는 아빠냐 엄마냐 약간 이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신화상 계속 가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근데 가기 전에도 좀 일본어를 배우진 않았었어요? 학원에서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실전이랑 완전히
이게 너무 다르고 말하는 속도나 이런 게 교과서에 써 있는 거랑 이제 이게 틀리죠. 예, 완전 달라서. 예, 달라서. 예, 일본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 처음에 그러면 가셔서 일단 인사드리고 막 아, こんにちは라든지 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이 정도는 했을까? 그 정도는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서도 힘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무 시간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네.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네. 9시 출근해서 아.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끝나요. 잠깐만 그 몇 네. 시간 돼? 9시 9시에도 이제 이미 12시간 그다음에 16시간 16시간? 네 그렇게 이게, 1년을 거의 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도 어떻게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 그렇게 큰 불평불만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근무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이런 게 문화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네. 집에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엔 셰프가 시작하기 전에 거기 신하는 사람께서 이런 말을 한번 들었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잖아요. 네. 고정적으로 일요일 쉬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주말에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항상 그 자는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 시간에 뭐 철리는 거랑 이게 피곤한 것도 있어서 벽에다가 빵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나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살짝 그냥 근데 진짜로 서면서 조금 존 적이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방에 두 번째 타이조상이라고 아 세컨드 셰프 네 세컨드 셰프가 괜찮냐고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군대라는 데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좀 잘 모르겠지만 군대가 가기 싫어요? 더 가기 싫다라고 가기 싫네 그렇죠 군대가 힘들었어요? 일본 1년 생활이 힘들었어요? 일본 1년이 저도 힘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좋은 경험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많이 경험했었죠. 힘들게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배운 것 같다. 일단은 그 쓰는 재료, 야채나 채소 이런 게 되게 다양한 게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너무 달라요. 교야사이라고 해서 네. 어떤 그 교토 쪽에서 만드는 야채들이 좀 아기자기한 건데 네. 전에 저희가 그 일본에서 그 덴푸라 집에 갔잖아요. 네. 그때도 야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저희가 갔던 그 튀김집에서 당근이 제스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일본에서 이런 게 좀 그 거기서도 이제 윗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서비스 정신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오. 좀 피곤하더라도 누가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크게 하고 뭐 그런 굉장히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해줘. 그런 소리야. 그렇잖아요. 또 뭐 당연히 문화 차이가 있을 거라서 일본하고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더 다른 부분이 와 어렵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 같은 거는 간이라든지 간은 이제 음식 거기는 이제 매운 게 많이 안 먹으니까 아 매운 거? 아 그러네 예, 조금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이 아 일본 좀 더 짜고 달달하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문화적인 것 같대요 간다산이라는 데서 일했을 네. 때는 그 마지막에 한번 코스를 딱 저랑 와이프한테 해주셨어 본 적이 네.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 다시 그런 스프 같은 거 우와 이런 맛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와이프는 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그러니까 맛없다는 건 아니고 맛이 없다는 네,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약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아 참 그 입맛이라는 게 뭐 나라별로 그 지역별로 네. 그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건 좀 네 그런 거 같아요 휴무도 막 그래도 일주일 한 번 정도 있을 것 네, 같고 뭔가 그럴 때는 일본에서 뭐 특히 뭐 하신 거 있으십니까? 일본에서 뭐 쉴 때는 보통 좀 유명한 스시집이나 요리 배우러 갔으니까 저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예약도 하고 그 중에 막 제가 안 가면서도 아 여기는 괜찮았다 막 그 물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쉽게 갈 수는 없지만 네. 나중에 이 문제만 풀리게 됐다고 하면 좀 일순위로 찾아가고 싶은 가게 뭐 스기타 산, 시마나 산 빼고
빼고 아, 어디 있으면 좀 오기 예, 오기 전에 갔던 스시 거기가 되게 잘하죠. 되게 젊거든요. 아 그래요? 93년생이에요. 너보다 한 살 밑에죠? 네, 한 살 밑이에요. 29살 아니에요? 28살. 네. 오, 그런 친구가 있구나. 네, 되게 젊은데 엄청 잘 이름도 좀 특이한데? 유시 적응했던 거다, 뭐 깨달았던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갔을 때는 신화상 엄청 무섭게 생겼었어요. 신화상? 네. 약간 일단 눈이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손님의 입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하죠. 네, 근데, 엄청 섬세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아 왠지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무서울 것 같다. 네. 살짝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요리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라. 항상 빨리 주간 정리도 맨날 하면서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너네도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었고 그러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이 약간 좀 방식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좀 배우고 오셨고 다시 스시코지 와주셨잖아요. 물론 이제부터는 뭐 당분간은 스시코지 뒷주방에 있으면서 조금 스시코지의 그 요리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네, 두 단계 좀 같이 높이고 네. 싶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셰프님께서도 이제 셰프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계획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뭐 요리사들의 꿈이 자기 가게를 가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제 가게를 나중에는 뭐 차리고 싶다는 계획인데 일단 그 좀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통상으로 네. 다른 사람들 대중적인 입맛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지금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이번 7월달부터 다시 근무 시작했잖아요. 네. 아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2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안 만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근데 7월달부터 이제 출근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맨 처음에 제가 뭐 무슨 보여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아 이제 뒷주방 단장 했을 때 저한테 그 장극을 하나 갖다 주셨잖아요. 네. 그때 딱 마시는 순간 다른 후배하고는 뭔가 조금 뭐랄까요 깊이가 완전히 장국이 왜 이런 맛이 날까 아, 진짜 좀 그건 좀 놀랐었고 다만 아 일본에서 좀 고급 가게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조금 그 다시 맛은 제대로 돼 있는데 간은 조금 살살 하는 거구나 좀 조심스럽게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와 그렇습니다. 혹시 그리고 코드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그 젊은 친구들이 뭐 15살부터 25살 정도 이 라인에 그 요리하는 사람들 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요리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나 이런 그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학생이나 그런 친구들이 후배들한테 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감히 뭐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계속 그 이게 열정으로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어서 와도 실제로 일해보면은 좀 실망이라기보다 조금 뭐 재미나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절대 초심으로 항상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맛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보일 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쭉 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꼭 스시 하신다면은 스시 코지에 오셔가지고 저도 많이 가르쳐주고 회상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예인 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를 이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사실 맨 처음에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셰프라는 계단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최근에는 이거 좀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저를 면접 볼 때부터 아 약간 저를 약간 연예인 보는 그 눈빛이 아 그럼 그런 셰프님 팬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루 이틀을 많이 나갑니다 진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사실 뭐 죄송하지만 뭐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무슨 일이 있든 조금 진짜로 성공하겠다 그거를 좀 길게 본 사람이 예인 셰프도 지금 저랑 5년 6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셰프라는 게 진짜 하루 이틀만에 완성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생각해서 찾아와 주신다고 하면 뭐 저희는 진짜
자, 세훈이.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또 한 마디 있어요. 예, 처음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방송 처음이 아니라 뭐 했잖아. 그때 그냥 잠깐 나왔던 거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긴장도 되게 많이. 맞아, 오늘 메인이야. 완전 사운드에도 너무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뭐 하여튼 예인 셰프가 뭐 지금 말을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인 셰프가 이번에 일본에서 배우고 왔던 맛을 이제 저희가 제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사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예인 셰프 응원해주세요.